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드론을 가지고 놀 건데요. 드론 하면 보통 엄청 크잖아요. 근데 오늘 허팝이 가지고 온 드론은 엄청 작아요. 진짜 작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진짜 작죠?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동영상 촬영도 된다고 해요. 오,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미니 드론을 집에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원을 켜고요. 리모컨도 전원을 켜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왜 안 되지?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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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허팝이 전에 썼던 드론은 너무 커서 집에서 사용하기 좀 힘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날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미니 드론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요. 몇 번 조정하다 보니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터득하고 나니까 완전 재밌어요. 근데 허팝이 여기서 그냥 끝낼 리가 없겠죠. 허팝이 터널을 하나 만들어서 미니 드론으로 그 터널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야! 우와! 야! 오! 야! 그럼 이제부터 허팝이 드론을 조종해서 이 구멍을 통과할 건데요. 여기 안에 보면 저쪽에 테이프로 꼬표를 쳐놨어요. 저기에 착륙을 해야지 임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허팝 드론 출동! 조금만 안돼 아니 힘을 내. 할 수 있어 조금만. 자,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뜨질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다 돼서 힘이 약해져서 높이 못 올라가요. 이게 충전은 USB로 충전하는 거고요. 허팝이 충전해서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오, 그렇지. 간다. 조심히 잡고. 가자. 그렇지. 통과. 제발. 아! 다시 출동. 우!
막 들어온 출동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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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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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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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추락사 오늘은 이렇게 허팝이 미니 드론을 가지고 터널 통과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 그래도 터널 통과에는 성공하였습니다. 와, 정말 드론이 작다 보니까 집에서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린 친구가 가지고 놀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진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론이 사실은 여기 구멍을 통과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 위로 이렇게 날아와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모두들 안녕!